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무기수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당초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돼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하는 무기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비판이 일었는데 2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고 사형을 선고한 겁니다. 이번 판결로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돼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를 둘러싼 논란도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양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40대 남성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금 100돈을 빼앗아 무기수가 된 28살 A씨. A씨는 지난 2021년 공주교도소에서 40대 동료 수용자를 상습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내려졌는데 어차피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무기수에게 무기징역이 무슨 소용이냐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여론을 의식한 듯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전례를 찾기가 어렵고 교화의 가능성이 높을지 의문이라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게 법관으로서의 책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범행의 가치가 담한 다른 재소자 2명에게도 살인방조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돼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5년을 선고한 1심보다 높은 12년과 14년형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법원의 판단을 환영했습니다. 1심 판결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2심 재판부에서는 제대로 된 판결 내려주신 것 같아서 저 형이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것 같습니다. 대전에서 사형이 선고된 건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앞으로 대법원 판단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건 2016년 GOP 총기 난사 임병장 사건이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형은 1997년 이후 단 한 번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명무실한 사형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징역형,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사형제 폐지에 대체되는 종신형은 가석방을 할 수 없게끔 범죄인이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교도소에서 수감하도록. 현재 사형제 폐지는 1996년과 2010년에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세 번째 위헌 여부를 가리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사형을 폐지하자는 주장과 범행 재발을 막기 위해 사형 집행을 부활해야 한다는 감론을 박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